안녕하세요. 행복하고 샤나다육입니다. 아유, 제 채널에 오신 것을 여러분 환영합니다. 진심으로요. 어서 오시고요. 오늘도 대박 아이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게요. 아이템, 대박 다육들, 착한 가격에 여러분께서 득템할 수 있는 아이들로 오늘 모아봤습니다. 자리 차지 않는 아주, 소형 사이즈예요. 아주 작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콩분에 들어갈 만한 사이즈는 아니고요. 제가 조금 이따 식재해 놓은 거 보여드릴 텐데요. 그런 사이즈 자리 차지하지 않고 빛감을 다볼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대박입니다. 대박. 이렇게 예쁜 아이들 여러분 보세요. 지난번에 여기 시흥에 있는 아름 다육정원이에요. 정왕동에 있고요. 이곳에서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을 거예요. 이 쪼꼬미 다육. 그 쪼꼬미라고 해서 아주 조그만 거는 아니지만은요. 그래도 우리가 그냥 쪼꼬미 귀엽다고 이쁘고 작게 알차게 다져진 아이들, 빛감도 엄청 이쁘게 올라온 아이들을 이렇게 잘 키우시는데, 여기가 바로 아름다육 정원의 대표님이시죠. 분갈이를 다 해가지고 이렇게 키우세요. 그러니까 포트로 가져오시면 분갈이를 다 합니다. 해서 여기서 다져놓고 다져지고, 그리고 이제 그 물이 이렇게 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만큼 이 농원의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키핑하시는 분들의 다육들 봐도요, 빛감이 정말로 너무너무 예쁜데, 여기 있는 다육들 모두 다 이렇게 빛감이 예뻐요.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이 되시죠? 사이즈는요, 사이즈는 지금, 보시다시피 10cm가 안 되는 사각 풀분에 모두 이렇게 분갈을 해 놓으셨어요. 오늘의 대박 가격 얼마냐면요, 요거를 세상에나 하나에 10,000원, 20,000원, 심지어는 30,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다른 데서 보지 못한 신품 정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물듬 들어온 거 보세요. 굉장히 이쁩니다. 이거 보세요. 이런 아이 트윈벨인데요. 와, 세상에, 세상에, 이런 아이도 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의 구성된 아이는 옆에 이제 준비가 돼 있고요. 제가 이 모여진 아이들 하나하나 좀 넘어가면서 보여드릴게요. 대충 보여드릴까요? 하나하나씩 보면서 여러분 한번 봐요. 어떤 게 들어가는지. 오늘 구성은 랜덤으로 18종이 갈 거예요. 여기 있는 모여진 아이들을 랜덤으로 하나라도 이쁘지 않은 아이가 없어요. 랜덤으로 사장님께서 품종은 겹치지 않은 걸로 해서 이렇게 보내드린다고 하거든요. 가격은요, 요런 아이들을 다 모아서 18개가 가는데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대박 아닐까요? 하나에 2, 3만 원. 심지어는 비싼 건 3만 원. 아주 싸야 8천 원 정도? 그 정도 되는 가격인데요. 그 아이들을 모두 18개를 모읍니다. 18개 해보세요. 얼마인지 굉장히 저렴하게 드리는 거예요. 사장님께서 이 자리 확보 위해서 또 이렇게 대박 히트로 굉장히 싼 가격 여러분께 드리게 되었거든요. 어떤 품종으로 들어간지 제가 이제 볼게요. 하나하나. 이름표는 이제 다 적어주실 거고, 이름 써 있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요게 아보카도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이게 퀸스볼이라는 아이예요. 퀸스볼. 이 아이도 물들어지면 정말 예쁜 그런 아이. 통통통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다 물이 다 올라온 건 아니에요. 그 중에 조금 이제 물을 들여야 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요런 히믈리스, 이런 아이는 완전 대박. 물이 엄청 잘 들어져 있잖아요. 보세요. 굉장히 짱짱하고 단단하게 다져져 있고요. 요 아이는 지금 리말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아이도 작은 군생인데 이렇게 예쁘게 물이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위로 볼게요. 요런 아이도 너무 이쁘죠? 와, 이뻐요. 정말 잘 다져진 아이, 핑크 드래곤입니다. 이런 아이도 들어갈 수 있고요. 품종이 정말 많이 준비가 돼 있어서 하나 품종 고정으로 하면은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께 못 드려요. 그랬기 때문에 랜덤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선택이 되는 건데, 아, 근데 안 이쁜 아이들이 없으니까 제가 봐도 골드윙입니다. 와, 너무너무 이쁘죠? 이런 아이도 들어가고, 저기 골드윙 빛감 올라온 거 보세요. 이 아이 핑크 니모입니다. 와, 이 아이도 너무 이쁘죠? 여기 독일 샴페인도 물 올라온 거 보세요. 이런 아이도 들어가고요. 화이트 소울 보시고 계시고요. 핑크 드래곤, 이런 아이, 블랙버드도 이런 아이도 있습니다. 와, 모달이라는 아이인데 굉장히 묵은 아이예요. 보세요. 이렇게 묵은 아이예요. 묵은둥이. 이 아이도 들어가고요. 이런 아이는 골드 윙이죠. 이거 보세요. 빛감 너무너무 예쁘죠? 이런 아이 페리도트도 있고요. 페리도트 아닌데 이거. 이름표 잘못됐네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줄리아나래요. 와, 대박이다. 줄리아나. 이런 아이도 이름표가 이렇게 써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아이는 모산. 모산 묵어지면 이렇게 빛이 예쁜가요? 핑크 스팟하고 많이 닮았는데 핑크 스팟 아닌가요? 요거는 엑시타조. 엑시타조. 사장님께서 제가 이제 이름, 얼굴 보고 이름표 없는 거 대충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다 틀려. 다 틀려. 다른 이름이에요, 다. 요런 아이는 아랑이다. 아랑이군요. 이렇게 아랑이고, 요런 거는 화연이라는 아이고요. 와, 이거 너무 이뻐. 이거. 너무 이쁜데요? 화이트 소울.
서울 정말 이쁘잖아요. 요거 이쁘고요. 여기 진리연금도 여기에 들어가고요. 가격대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한번 계산해보세요. 굉장히 저렴하게 드립니다. 여기 차밍블루도 여기 안에 이제 사장님이 골고루 넣어주실 거예요. 요 아이가 굉장히 이쁘다고 개인적으로 좋아하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차밍블루 요런 아이 빽빽하게 잘 굳어진 아이 요런 아이도 들어가고요. 차밍블루가 같은 차밍블루라도 이렇게 색감이 다르잖아요. 그게 이제 햇빛의 차이겠죠. 여기도 차밍블루입니다. 요런 아이 폴카도 요런 아이, 요런 얼굴도 작지만 단단하게 잘 굳혀진 아이들, 요런 아이들은 이제 다 그 랜덤으로 여러분 품종은 겹치지 않게 보내드릴 거예요. 한 세트 주세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요. 여기 이제 18종이 있는데 18종을 그 겹치지 않는 품종으로 드릴 거고요. 요런 아이도 들어가요. 레드 벨벳도 역시 들어가고요. 이 대화금 HY, 대화 HI인데요. 빛감이 이렇게 달라요. 교배종이에요. 대화 교배종이거든요. 세상에 이렇게 단단하게 9,000원 아이 이런 아이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캡틴 A 교배종도 이런 아이도 있고요. 여기 이제 품종에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아이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흑장미도 있고요. 이 아이는 글리 우아 이런 아이도 있네요. 이런 아이 들어가고요. 사장님께서 지난번에도 이렇게 심어 놓으셨잖아요. 이 아이들을 이렇게 연출이 되는 거예요. 화분에 이런 소형분이에요. 소형분 크지 않은 10cm가 조금 안 될지 싶어요. 이런 화분에 이렇게 심겨진 아이들인데 이쁘죠. 이렇게 심어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멀리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 지금 총 해갖고 18종에 여러분 10만원에 데려가시는데요. 굉장히 저렴합니다. 몇 프로 싼지는 여러분 손가락으로 이렇게 꼽아서 계산해 보셔도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아이 로망 묵은둥이 보세요. 로망 묵은둥이 제가 어디서 봤다고 했는데 여기서 봤네요. 로망 묵은둥이 빛감 보세요. 세상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굉장히 이쁩니다. 이런 아이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첫쪽에도 있어. 요거는 안 보여드렸나요? 핑크 드래곤 보여드렸나요? 멀리서 보니까 이런 아이들 너무 이쁘다. 저 뒤에 형광빛으로 나오는 이런 아이들도 비싼 아이라고 하세요. 이거 핑크 페페도 이 아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여기 아래에 있는 이런 아이들도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조그만 분에 이건 한 5cm 정도 되는 5, 6cm 정도 되는 풀분에 이렇게 심어놨거든요. 이것도 요 아래에서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거의 활착이 됐다고 하시고요. 분갈이를 다 했대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아이도 3종 정도 선택이 돼서 이 아이도 들어갈 거고요. 사장님이 딱 보시기에 아 좀 여기는 소홀하다 싶으시면 더 예쁜 아이를 뽑아갖고 이렇게 포트채로 드린다고 합니다. 여기 아이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3종이 여기 있는 아이들은 3종이 들어간다고 해요. 보세요.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 삼목판에다가 이렇게 포트에다 옮겨가지고 이렇게 굳히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다른 쪽에 있는 진열대 아이들도 있어요. 이런 아이들도 들어가요. 보라카이 젤리로 굳어지는 이런 아이거든요. 가운데 보세요. 이렇게 굳어지는 아이 이런 아이도 들어갑니다. 들어가고요. 요게 굉장히 이쁘대요. 이쁘고 신품종 잘 없는 품종인데 요거 쿠베르 색깔 너무 이쁘죠. 이런 아이도 들어가고요. 블루 드래곤 이렇게 작지만 잘 다져진 블루 드래곤도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 철아 이 아이가 굉장히 이쁘다고 합니다. 이거 수영금이라고 하나요? 수영금 철화 같은데 얼굴이 철화가 아니네. 다 나와 있네요. 이런 아이도 들어가고 크면은 이런 빛감이 돼요. 이런 빛감이 나오는 목대가 생기면서 이런 빛으로 나중에 굳혀지는 그런 아이 수영금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면 여기도 마치 여기도 똑같은 아이죠. 수영금이고요. 이쪽에 보면은 이거는 추베리스도 이렇게 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도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러우 보세요. 군생입니다. 색깔이 이렇게 예뻐요. 사이즈도 딱 적당한 그런 사이즈고요. 여기 보세요. 요거 러우금 요거 또 넣어드린다고 합니다. 그 선생님께서 이렇게 지금 삼목판에다가 이렇게 좀 했는데 이게 지금 몇 종이냐면 둘, 넷, 여섯, 여덟, 열 개밖에 안 돼요. 여기서 여덟 개가 더 들어가야 돼요. 여덟 개를 더 채워야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푸지만 여덟 개 나오면 한 요 정도 삼목판 거의 다 채워질 것 같죠? 요 정도?
이 정도로 세워질 것 같아요. 조그만 공간만 남을 것 같고요. 여기 지금 사장님께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지금 채우다 말았어요. 어떤 걸 채워야 될지 사장님도 고민 중이세요. 왜냐면은 품종이 겹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일부는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너무 좋죠. 지금 이게 몇 종이냐면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7개가 더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요런 아이도 들어갈 수 있고 다 틀리게 담아 놓으셨잖아요. 요런 아이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거도 이쁜 아이. 이렇게 다 짱짱하게 잘 다져진 할리스, 요런 아이, 레드팡, 요런 아이 들어가고요. 여기다 더 품종, 저쪽 안쪽에 처음에 소개해드린 거기 있는 아이들 여기다 이제 채워드릴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요렇게도 채워 놓으셨어요. 보세요. 이렇게도 채워 놓으시고요. 여기도 이렇게 채워 놓으셨어요. 아직 이게 덜 채워진 거예요, 여러분. 더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둘, 넷, 여섯, 여덟, 열 개 정도 채워 놨고요. 일곱, 여덟 개는 지금 여기서 더 들어가야 돼요. 여기 삼목판에 채운 아이. 아이들이 지금 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 아이도 들어가네. 이 아이는 멕시코 로즈인데요. 이렇게 이쁜 색을 내는 이런 아이도 들어가고요. 여기도 지금 채우다 마셨거든요. 지금 삼목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밖에 둘, 넷, 여섯, 여덟, 열 개 들어갔잖아요. 여덟 개가 더 들어가야 돼요. 이쪽에 품종 저쪽에도 사장님께서 이렇게 그 일부는 이렇게 채워 놓으셨어요. 요게 지금 채우는 게 10개 정도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세워볼까요? 지금 몇 개인지 저게 한 개, 두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거는 11개 채워졌네요. 저거는 7개가 더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여기 이렇게 해서 얼마냐면 10만 원에 여러분 그냥 한 세트 주세요 하면 18종을 품종 다르게 해서 이름표 다 써서 그렇게 해서 최하가 8,000원이더라고요. 가격이. 거의 2-3만원, 1-2-3만원까지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아이들을 18개를 채워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거예요. 세트로 가격은 10만원에 드리고요. 저쪽 구성 또 만들어 주신 거 있거든요. 그쪽으로 또 가볼게요. 18개 채웠습니다. 18개 채운 박스가 이거 두 바구니 제가 채워봤어요. 제 나름대로. 어떻게 채워봤냐면, 여기 보시면, 멜라니, 러우 보여드렸죠? 이거 위에, 저 위에 있었던 이 아이, 이름표는 이제 다 드릴 거고, 이런 아이도 들어가, 여기 세 개는 조그만 아이 세 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거 대화 HY 있었죠? 그리고 저쪽에 있는 아이 보여드렸죠? 여기 아이, 이 아이 너무 이쁘죠? 이름표는 없는데, 이름표 드릴 거고요. 요 아이가 가격이 굉장하다고 그래요. 여기 판매가 2만원에 판매되는 아이고요. 요거는 멕시타조라는 아이예요. 묵은둥이, 모산, 뭐 이 아이는 줄리아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달. 여기 조그만 아이 이 아이는 버블캔 뭐라고 써 있고요. 폴덴 HY 이렇게 휴밀리스, 화이트 엔젤 뭐 이렇게 해서 총 이게 18개예요. 셋. 이거에 7, 1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예, 18개 맞죠? 이렇게 해서 가격 10만원에 여러분, 가져가실 수 있어요. 찐 묵은둥이입니다. 완전 잘 다져진 아이로, 이렇게 작은, 소형입니다. 소형. 아주 작은, 뭐, 콩분에 심어줄 아이는 아니고요. 소형군에 심어주는 아이, 그런 아이들로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이제, 같은 품종이네요. 요거는, 제가 다른 건 줄 알고 제가 집어넣었는데, 요건, 다른 걸로 바꾸면은 여기가, 뭐가 들어가냐면, 없는 거, 뭐, 요걸 집어넣으면 좋겠네요. 요거. 이렇게 되면 색깔 너무 이쁘죠. 이런 아이들. 이렇게 되면, 이렇게 18종이 가는 거예요. 한 바구니 다 채웠습니다. 18종으로. 휴밀리스, 뭐, 이 아이도 가격이 2만원에 판매하게 되고 있는 백야, 창웨이. 이렇게 써 있어요. 창웨이라고 써 있죠. 이름표. 그리고 이 아이는, 보드레, 폴리 HI, 뭐, 이런 아이들. 이렇게. 채웠습니다. 꽉 채웠어요. 한 바구니 빨간 바구니에 꽉 채우니까 딱 18개가 들어가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세트로 해서 한 세트 주세요 하면 이렇게 18종이 가요. 찐 묵은둥이입니다. 완전 달궈진 아이들. 사이즈는 작지만 제 색을 다 보여주는 아주 색을 예쁘게 내주고 있는 이런 아이들 18종의 가격이 10만원입니다. 하나에 뭐 계산해보시면 나누기 18 해보세요. 얼마인지 만원이 훨씬 밑으로 안 되는 그런 가격에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로망은 너무 이뻐요. 개인적으로 이쁘고요. 레드벨벳도 너무 핑크핑크하게 물 잘 들어왔고 이런 것도 이쁘고요. 여기 있는 이 아이도 너무 이쁘던데 아까 제가 본 거 어딨지? 요거. 아니, 독일 샴페인 말고, 저쪽에 있네요. 저쪽에. 휴밀리스도 너무 이쁘고, 이 아이. 핑크 드래곤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 이런 아이들 들어갑니다. 이 아이 골드윙도 너무 이쁘고요. 이렇게 해서
제대로 잘 달궈진 아이들 여러분 이 기회에 데려가셔서 베란다나 옥상 이런 데 두고서 두고 보세요. 꽃보다 더 예쁜 다육이 이한테 많은 위로를 받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는 시흥에 있어요. 정왕동에 직접 오셔서 가져가셔도 되시고요. 가까운 데 사시면 그리고 택배 배송 가능하니까요. 택배 신청하시고 기다리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시흥 아름다운 정원입니다. 저는 행복한 꽃 현아다육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즐거운 하루 즐거운 저녁 되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